Times. 네,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임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아.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아,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혹시 안 나오시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셨고 요청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터틀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한동안 너무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 터틀 좀 그만해라 제발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지금 터틀만 저희가 이만큼을 했었는데 우와. 사실 터틀 기타의 인지도가 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선호 기타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터틀이 그렇죠. 바로. 네. 그래서 터틀을 할 때 그 밑에 정말 빠지지 않고 우리 기타리스트 임선호님에 대한 댓글이 네, 계속 맞아요, 달렸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터틀을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빼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와, 그 빈 칸을 저희가 오늘 드디어 채우게 됐습니다. 그냥 그 저도 방송 좀 봤는데 네네. 그냥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늘 쓰시니까 그냥 어, 터틀맨이죠, 터틀맨. 네. 그래서 사실 네. 터틀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터틀 리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어,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선호님을 모시고 오늘 같이 아유.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이렇게 버즈비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니 한 번 정도는 불러주실 만도 한데 네, 연락조차 없어요. 아 이런 오해가 또 아 저희는 네, 정말 아유, 항상 부르고 싶었는데 아유, 다음에도 또 네, 자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버즈비 TV를 좀 보신 적이 그래도 있으신가요? 예, 몇 번 봤죠. 네, 돌아다니다가 계속 얻어버리니까 예, 유튜브 알고 예,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네. 보고 그 아는 또 동생들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아,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우연히 보기도 했고, 네. 이런저런 예, 기회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저희 기어 타임즈가 아 정말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렇죠. 대단한 기타리스트를 모실 수 있다니 아유, 저희 아닙니다, 기어 타임즈 정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마이클 터틀의 새로운 모델. 저희가 재즈 마스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재즈 마스터라는 이름은 상표권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마이클 터틀에서는 제이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이라고? 뭐를 마스터할지는 굉장히 불분명한 기타인데 어차피 재즈 네. 마스터로도 재즈를 마스터 못하니까 네. 이 제이 마스터의 제이가 뭐의 제이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틀 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동안 저희가 재즈 마스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즈 마스터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스트랫으로 스트라토, 네, 네. 가장 많이 했었던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가서 험싱어 모델로 2시간 연속으로 임선호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릴게요.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렇죠. 최고의 세션맨. 네. 워낙에 그 프로필이 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프로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쫙 올라가고 자체 BGM 깔아주시나요?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방송 하우스 세션만 말씀드리면 팬텀싱어, 슈스케, 풍류대장, 케이팝스타, 더펜, 싱어게인 정말 엄청난 아, 뭐, 전 국민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기타를 쳐주고 계신 정말 어, 대단한 기타리스트. 어떻게 시간을 내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런 네.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한가합니다. 예, 한가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는데 예. 정말 기타 키드들한테 가장 영향가 높은 유튜브 채널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 특히 이제 톤 그, 세팅이나 톤 세팅. 연주하는 걸 굉장히 길게 찍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타를 너무 잘 치시니까 편집은 정말 성의가 없지만 컨텐츠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편집을 네. 하지 않는 게 성의 있는 편집이다. 아, 이런 얘기가 아, 나오는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그 일거수 일투족을 예.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 들어가서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요. 예. 일단 뭐 그 단순한 사운드를 듣는 거 이외에 하시는 루틴이나 뭐 이렇게 톤 세팅하시는 네, 그러니까, 거 꺼내는 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편집해서 날아갈 부분들도 거기 다 살아 있으니까 기타 키드들한테는 정말 좋은 교보제가 되는 유튜브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가서 네 선호님 저는 그거 네, 몇 개 카피했습니다. 아, 네. 그게 되게 베이직한데 되게 중요한 건데 아, 간과하고 있었던 거를 아, 맞아요. 그대로 네. 보여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치고 막 그랬어. 아니 근데 너무 길어서 또
안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 네. 아이, 그건 약간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극소수. 뭐, 네.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또 적당한 길이가 돼야지 또 이게 공개가 더 되는데 맞아요, 너무 맞아요. 길다 보니 아, 예, 좀 편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네, 뭐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 실력이 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렇군요. 최선이었이라고 얘기만 하지만 네, 그렇게 그래서. 올리시는 게 사실은 네. 정말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네요. 네, 지금 뭐 유튜브에서 다른 연주뿐만이 아니고 사실 CCM을 워낙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워십 기타리스트로도 진짜 명성이 자자하신데. 처음에 이제 그럼 기타를 연주하시게 된 게 혹시 교회에서 막 기타를 배웠다거나 이렇게 연주를 그렇죠 배우신 보통 건가요? 예 보통 제 저의 나이 또래에 연주하신 분들은 교회가 이제 1번인 경우가 많죠. 몇 살 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기타?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5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인천의 작은 교회인데 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저라도 책임감이 뛰어났는지 어쨌든 뭐 배워서 하게 된 게 이제 시작이고. 교회에서 배우셨나요? 예, 예. 교회에서 배우고 혼자도 하고. 어디 교회예요? 저 나도 가게. 예. 기타의 성지인데 예, 예. 거기서 기타 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실명을 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임선우를 배출한 예. 인천 명문 아, 교회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가 뭐 예,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왜 기타 치냐. 그러다 아, 이제 고등학교 이후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기타리스트로 살아야겠다.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대학도 그렇게 진학하시고 전공도 하신 건가요? 아, 대학은 네. 고졸이고 전공은 이제 안 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그거 봐. 전공이 아, 전공이 약이 아니라니까. 근데 전공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저는 뭐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 네네. 그냥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맞아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네.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몸소 증명해 주시는 네.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네. 아 그리고 저는 뭐 자랑할 게 있다면은 저는 사실 선배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원래 아 있습니까? 네. 2015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블러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아, 티파니 있어요. 가수가 소녀시대 티파니가 부른 Only One이라는 노래에 네. 세션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업을 한 노래였는데 아, 그때 세션을 그렇군요. 해주셔서 스튜디오에서 만났던 네, 네. 그러니까요. 그때 이피로 감독님 작품이었는데 네. 네. 그때 딱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연주를 하고 와 연주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늘 항상 사실인가요? 정말입니다. 저는 사실 정말 감동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소문에 네. 임선호 기타리스트를 쓰면 네. 이게 진짜 우리 딴따라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돈에 두 배 한다고. 아 그런 얘기를. 네. 아. 더블하고 아, 간다고. 아 네.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네. 이거저거 다 손대가지고 다 확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간다. 네. 네. 더블 기타리스트. 더블 기타리스트. 아, 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인연까지 오늘도 더블로 오늘도 더블로 두 개를 네. 네. 아,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까지 탈탈 털어서 자랑을 하고 싶을 만큼 네. 정말 대단한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네 또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넘겨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해보고요. 네, 오늘은 터틀의 제이마스터 시리얼 넘버 828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네. 지금 터틀에서 근데 네. 그 실제로 그 이제 엔도서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이 몇 대를 쓰고 계신가요? 어쨌든 세 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 대를? 세 대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이마스터도 있는 건가요? 아, 제이마스터는 제가 한 뭐 5, 6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아, 요 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 이제 트레블로 암이 이제 그건 있었던 모델이고 아 그렇군요. 아, 얘는 암이 없고 모델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죠, 네. 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0만원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싸진 않군요. 그렇죠. 싸지는 않죠. 네. Made in USA. 예. 전장은 102.5cm, 무게는 3.08kg, 엄청 두께는 41+2mm 정도가 나옵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로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요. 바디는 투피스 애쉬에 피에스타 레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넥에 오일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네, 41.91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프렛, 6150SS 프레스를 올려놨습니다. 픽업은 험버스터 90 픽업이죠. 험버스터 픽업 P90인데 네. 험버커 험버스터. 같은 뭐 왜? 험버스터 90 두 개가 들어가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없나 봐요.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는 튜너매틱 아밍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스펙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일단 그러면 그 제이마스터를 뭐 5, 6년 전에 연주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그 가장 궁금한 거는 팬더의 재즈마스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생긴 건 똑같고요. 네네. 거의 똑같은데 이제 이 픽업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험버스터. 이 예, 네. 터틀 이 분께서 픽업을 만들어도 뭐라 부를까 기성품 같이는 안 만드시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바꾸셔요. 그 네. 용도에 맞춰서. 근데 얘도 사실 P90처럼 생겼지만 완전 싱글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잡음이 별로 없게끔 나름 개조를 하신 느낌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지금 편한 거군요. 네네. 진짜 잡음이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운드 모니터를 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오늘 터틀 장인께서 어허. 알아서 편하게 원래 이제 유튜브 본인 유튜브 채널 찍듯이 그냥 저희는 편집 없이 쭉 한번 러닝 타임을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한번.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써드려도 보통 팬더 헤드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팬더를 쓰기 때문에 이제 팬더 위주로 하고 이제 그 마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네. 어떻게 이제 앰프 게인이 나오는 부분만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완전 생톤. 완전 생톤이고 이거는 지금 프론트 픽업이고요. 네네. 네. 리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완전 생톤을 거의 치지 않고 항상 네. 스트를 하나 걸고 치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좀 걸어야 그 민감해지죠 기타가. 네, 좀 더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냥 생톤은 민감해져.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서 치니까 어, 팔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전 여기서 들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느낌을 하고 세게 치면은 전 약간 개인이 걸리게 손맛이 네. 굉장히 네, 많이 가게 세팅을 하시는 하고 뭐 이거는 딜레이. 터틀이 좋은 게 그러니까 제가 터틀을 보니까 처음 썼던 게 2014년이더라고요. 거의 10년째 쓰고 계시네요. 네, 10년 됐고 그때 이제 그냥 저는 호기심으로 이제 산 건데 쓰면서 느끼는 게 터틀 같은 경우 뭐 갑자기 무슨 제가 판매원 같은 얘기를 여기 오면 좀 다들 그렇게 예, 그냥 제가 그 유저로서 네네. 저는 완전 유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빈티지를 표방했지만 모던한 느낌이 맞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데 깨끗한 네, 사운드. 네. 그래서 딜레이 그러니까 이런 이펙터들이 굉장히 잘 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 이펙터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느낌을 주는 그리고 밸런스가 거의 뭐 저는 기타를 다양하게 많이 써봤지만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밸런스거든요. 네. 이제 앰프를 걸지 않고도 쳤을 때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울림이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일한 울림 뭐 이런 거 아예 안 끼고 왜냐면은 쳤을 때 이제 보통 안 좋은 기타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6번 줄을 치면 저음이 되게 많고 1번 줄을 치면 저음이 없고 하이만 많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밸런스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터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그 음의 그러니까 음 높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향적인 EQ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기가 나지가 않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정감이 있겠군요. 1번 줄을 쳐도 항상 두툼하게 잘 나오고 6번 줄을 쳐도 막 그렇게 퍼지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나무가 그런 건지 네. 픽업이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결과는 그렇다. 미국 분이어가지고 물어볼 수 없고 없는데 어쨌든 그런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 저만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고 또 프렛잡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프렛의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넥을 만들어 놓는 이 어떤 이 그 매무새 네. 만듦새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뭐 많이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이펙터를 어떤 걸 쓰느냐의 그 문제보다 기타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픽업의 출력이라든가 뭐 밸런스라든가 뭐 등등 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너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이펙터들 다 지금 처음 네, 네 처음 보는 건데 네, 지금 처음 와서 만지는 건데도 그냥 저는 당연히 항상 하던 것처럼 만지면 또 그대로 다 받아주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전 그런 이거 뭐 딴 얘기지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DM이나 뭐 이펙터를 뭐가 좋냐. 근데 사실 그런 느낌보다 저는 여기에서 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1등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네네. 그냥 저한테 잘 맞는 건데. 아, 그러니까 뭐 이 기타가 아니어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기타를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기타 살 때 뭐 딴 얘기지만 이렇게 앰프를 꼽고 치지 않아요. 잘 그냥 생으로 보통 그렇군요. 네, 그냥 생으로 쳐보고 와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생으로 쳐보고 어떤가 여기 만져보고 울림 가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이제 튜너 꼽아서 하나씩 피치 보면서 이게 피치 잘 피치가 좀 맞나 네, 뭐 이런 거 보고 버징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부분들 네. 오히려 기타 네. 자체 피지컬에 훨씬 집중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좋아야지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고요. 여태까지 다 보통 기타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갑자기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터틀이라고 예. 네, 우리 저 스티브처님께서들은 뭐 모르게 버티는 거지만 표정이 갑자기 예.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아니, 이래야 예. 정말 찐 유저의 예. 리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터틀을 2014년부터 아까부터 썼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쓴 개수가 거의 뭐 15개 넘게 와 1년에 한 대도 훨씬 넘게 예, 매년 네. 매년 샀어요. 매년 야. 사고 어떨 때는 뭐 두 번 산 적도 있고 뭐 등등등등 수많은 그거를 했는데 다 좋았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 갑자기 내가 내용이 아 산으로 하는데 굉장히 유쾌하십니다. 예, 저는. 아, 근데 그게 더 좋으신 거예요. 수입사한테 그렇죠. 예, 근데 확률은 굉장히 높았다. 아 예,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모 기타는 모 확률이 조금 70이다. 아, 어떤 건 50이다. 아. 근데 얘는 거의 한 90 정도 됐다. 아, 100% 야, 좋진 야, 않지만 네. 그럼 그 확률로 네. 미루어 보자면 15대 중에 한 두 대가 별로였다는 거군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또 다시 기억을 돌려보면은 네네.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안 맞는 게 아니었나. 아, 다른 네.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덜 맞았다. 내 문제였던 것이 아니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오늘 정말 네. 인상 깊은 거는 이 기타를 구매할 때 접근 방식이 이펙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기타의 야, 기본 땡. 피지컬을 먼저 네. 들으신다는 게 너무 네. 놀라웠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정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이펙터를 보드를 본인 거를 안 들고 오시는 연주자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나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다 자기 세팅이 있고 자기 사운드가 네.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시니까 노래 가서 아니야, 어떤 그러면. 이펙터가 있어도 거기 가서 사운드 세팅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타의 그 사운드가 출발점의 철학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치, 결국에는 그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임선호다. 네. 내가 가면 어디든 내 톤을 낼 수 있다. 이게 이 엄청난 자신감이 이것도 아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네. 얘네가 안 좋다는 아,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지금 소리가 아 너무 재밌네요. 얘기가. 와 와 정말 기타를 네 맛깔나게 치십니다 네. 정말. 그래서 하나 아니, 하나 건 거고 예. 아니, 조금만 더 쳐주세요. 더 쳐주세요. 편집 없이 지금 따로 또 시연 네. 반주 시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그냥 다양하게 네. 그냥 기타 사러 왔다 생각하시고 네. 그냥 쭉 쳐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그냥 기본적인 톤이고요. 네. 이게 리어 픽업, 프론트 픽업. 리듬 치면 이런 느낌. 오, 좋습니다. 하프톤.
소문이 많네. 두 명이 친 거 같아. 더블 더블이다. 이 파워도 더블이신 거 같아요. 와, 되게 손 맛이. 네. 와, 기타 이렇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치는 거. 네.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살짝 약간 더 건 네. 드라이브. 완전 더 센 거. 네. 근데 사실 전 기타 이렇게 드라이브 톤 약간 되게 로우하게 잡아가지고. 네. 정말 샘플 연주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샘플. 주로 두 줄을 치세요. 따블이 따블이. 이런 식이죠. 어쨌든 뭐 지금 드라이브 걸어도 뭐 이렇게 막 이 정도 잡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정도니까요. 아, 항상 얘는 진짜 터틀은 이런 드라이브 막 걸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약간 생톤에서 칠 때가 되게 기분 되게. 네. 이 부분 걸어볼까요? 하다 말어 왜? 네? 얘기하시긴 해. 얘기하시라고 제가 얘기하시는 아니, 타이밍을 이게 네. 이게 기타 이게 연주하실 때 보니까 네. 이게 진짜 편하게 치는 기타거든. 아 네. 별로 아닌 것 같이 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따라 치려면 이제 찢어지는 거죠. 누군가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달인인 거다. 달인이에요. 달인. 이런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아, 예. 뭉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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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치는데 사운드는 와, 정말 와 저는 진짜 지금까지 샘플 연주 중에 최고의 샘플 연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 너무 감동이 네.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더블의 기타리스트. 두 줄 위주로 네. 치시는. 두 줄 위주로.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줄까지 치시고. 네. 아, 아, 예,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리듬 같은 것도 예. 칠 때 이제 하프 톤으로 코러스 걸고. 저기 여유가 컴프가 그냥 여유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샘플 연주가 있는 거 다 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저거 한번 더 걸어볼까요? 마샬 네. 마샬로 가볼까요? 마샬은 일부러 그냥 이런 거 안 걸고 네. 그냥 앰프 게인 하나로만 지금 아 좋습니다. 이런 느낌. 와, 반주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이렇게.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샬 개인톤까지 네. 쭉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아, 좋다. 너무 저희가 속속들이 터틀의 톤을 제대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몰랐던 터틀의 그 말씀하셨던 그 밸런스가 좋다라는 그 매력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좀 터틀에 대한 이미지가 살짝 달라진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거는 근데 사실 터틀이 좋은 기타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터틀이 주인을 너무 잘 만났다. 그렇죠. 터틀 복이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터틀이 이제 그 다른 기타에 비해서 이런 어떤 현관의 뭐 밸런스가 더 좋다 이런 것 이외에 그냥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좋다 할 만한 그런 타겟을 좀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게 그 기타 유행 자체가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모던이 유행할 수 있고, 그쵸. 또 어떨 때는 빈티지가 유행할 수 있고, 근데 터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 가도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이렇게 잘만 쓰면은 끝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 퍼포먼스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나중에 중고가 방어에 좋지 않느냐. 약간 좀 너무 현실적인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아니 왜냐면 어쨌든 그 보통에 이제 뭐 기타가 돈이 되게 많으셔서 막 사도 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뮬 얘기해도 되나? 네, 네. 그럼요. 뮬 보고 중고가서 내고 해주세요. 네, 막 이런 뭐, 게 어쨌든 우리의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나중에 다시 팔아도 다시 사도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기타가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네. 예. 지금 타겟팅은 예. 다시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터틀을 사라. 예. 그렇게. 그리고 터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양한 기타를 써봤지만 팬더라고 얘기해도 되나? 네네, 그럼요. 다 저는 팬더도 되게 얘기하죠. 좋아하는데 팬더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여기 헤드 끝부터 여기 이 스트랩 핀까지 딱 무조건 다 아 기타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아 이건 기타다. 그걸 위해서 얘는 아예 태어났고 살고 있구나.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들의 메이커들 보면 아 그런 거보다 아 과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경우의 네. 기타들이 많아요. 네. 근데 팬더는 그러지 않거든요. 팬더나 특히 깁슨 같은 경우에는 아 얘는 기타다. 기타구나. 근데 요즘에 그런 다양한 기타들 보면 아 얘는 뭐 과학적인 거, 뭐 어떤 그런 외 그런 기술력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터틀 같은 경우도 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팬더 같아요. 그냥 얘도 굉장히 팬더 기타다. 기타다. 네, 기타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 그런 만듦새 하나하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대충 넘어간 게 없고. 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금액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진 또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즘에, 금액이다. 예, 요즘에 나오는 여타 브랜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아, 이런 거면 이 가격이면 한 150에서 200 정도 싼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예, 요즘에 다른 기타들도 또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또 예, 생기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터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터틀 몇 개 쳐봤는데 그 후렛이 진짜 좋거든요. 후렛이 진짜 하는데 그 옛날에 한 줄평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기타의 그 가치의 기준은 후렛인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번에는 우리 명 세션맨 모셔갖고 좀 바뀌었습니다. 네. 기타는 밸런스인가 이렇게 드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기타는 밸런스인가. 네. 네. 그러면 한 줄평 제가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선우님이 네, 드리는 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이 마스터가 과연 이 제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었는데. 오늘 이제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두 가지로 적겠습니다. 제이가 네, 1번 네. 전장르 마스터. 전장르 마스터. 이렇게만 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전장르에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운드다. 제이가 전장르에서 전장르 마스터. 네. 2번 중고가 마스터. 중고가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타다. 그래서 오늘 제이는 전장르와 중고가로 정리를 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터틀의 아버지 선호님께서 하시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터틀은 제이 진짜 기타다. 진짜 기타다. 아 좋습니다. 바로 그냥 리뷰의 감을 딱 잡으시고 A급 쪽에 좋습니다. 진짜 기타다.
아니, 오늘 되게 그 인상 깊네요. 요즘 다른 기타들은 기타다라는 느낌보다는 과학이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네, 맞습니다. 팬더 깁슨과 마찬가지로 터틀도 기타다. 이런 느낌. 어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 스커드를 드리는 게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오늘 이 임선호 스페셜 두 대에 해당하는 이 기타는 사실은 지금까지 다른 기타와 기준이 너무 달라져요. 그렇죠. 시연하는 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듣는 사운드에 이게 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두 모델은 과감히 스커드를 생략을 하고. 와.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끼리 적당히 치고 적당히 스커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이마스터 역대급 정말 미친 퀄리티의 샘플 연주를 들으면서. 네. 기타란 무엇인가, 기타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에 대한 되게 근원적인 반성과 생각을 하게 했던 정말 저한테 너무 뜻깊은 리뷰였고요. 이게 뭐 제가 샘플 연주를 거지같이 했더구만요.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 네. 정말 전 눈을 부릅뜨고 좀 성실하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와, 이 하나하나 공부가 된 리뷰였습니다. 왜 그 선우님의 유튜브 채널에 사람들이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달라고 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리뷰였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이거 한 대였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짜잔. 이 재미있는 입담과 멋진 연주를 한 시간 더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무편집으로 내보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보다 더 뭔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닌가 싶어요. 마이클 터트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업 모델로 다음 시간에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리뷰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터틀의 아버지. 네, 네. 임선호님께서. 아, 인사하면 되나요? 네. 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오케이!